Fulfillment by Amazon. FBA는 아마존의 세계 최고 물류 서비스와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빠른 배송 옵션으로 여러분의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아마존 재팬 물류센터로 상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일본으로 FBA 상품 재고를 보내려면 우선 수입업자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자는 셀러의 상품이 그 국가에 성공적으로 수입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수입국의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법적 서류들을 구비하며 관세 등 세금을 포함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아마존이 여러분의 상품을 위한 수입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존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업자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일본 기업이거나 혹은 FBA 상품 재고의 수입업자 역할을 해줄 일본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과 수입업자는 반드시 일본 내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본 기업이 아니거나 수입업자 역할의 일본 기업이 없다면 여러분은 비거주 수입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수입업자가 되려면 통관 수속을 위한 대리인, ACP가 필요합니다. ACP는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관세나 세금 등을 관리합니다. 셀러 여러분께서는 ACP나 FBA 배송을 도와줄 서비스 사업자들을 아마존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리스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ACP가 통관 수속을 받는 데는 3주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 수입업자로서 여러분은 현지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법규나 아마존 약관에 위배되는 상품을 보내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라이센스나 허가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FBA 상품 재고를 보낼 때 상품의 커머셜 인보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는 반드시 정확한 형식으로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상품 수령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재고가 회수 처리되어 다시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커머셜 인보이스 샘플을 다운로드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운송장 또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BA 프리쉬먼트 프리퍼레이션 가이드라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체와 배송방식 선택에 있어 관세 지급 인도 조건, DDP 옵션이 가능한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DDP는 아마존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 셀러가 모든 해당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고 세관 통관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EMS나 DHL 배송은 DDP 옵션이 불가능하므로 FBA 재고를 보낼 때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마존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FBA 상품의 세관이나 관세,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 여러분의 FBA 상품 입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FBA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간편하게 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순조로운 FBA 시작을 위해 이 비디오의 가이드라인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